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이 국민들하고 나라 일을 맡은 사람들 사이에는 일종의 묵시적인 또 명시적인 약조, 계약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세금을 내면은 그 세금에 따라서 밥값을 제대로 자기 자리에서 수행하는 것이 그게 공직자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국민들이 목말라하고 국민들이 가슴 답답해야 하는 일 같으면은 대통령이든 법무장관이든 검찰총장이든 감사원장이든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든 간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뭐 구걸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한 요구인 거죠. 세상 만사가 모두 다 주고받는 관계지 않습니까? 세금 이름 받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세금은 또박또박 이름 받아서 살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국민들이 집요하게 요구하고 여러분들 가슴 답답해하는 부분에 일체 손을 안 대겠다면은 그거는 직무유기고 직무태만이니까 그야말로 물러나야 될 중요한 사유에 해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선관위의 자녀 특채 문제가 크게 지금 문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참 이걸 보고 얼마나 답답해하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안타까워하겠습니까? 야, 아마 이런 소식을 접하시는 분들은 이거 어떻게 세상이 이러냐 이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고, 야,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갈수록 이렇게 악해지냐 이런 생각 들 거고, 이렇게 선관위를 두고 말이 많은데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뭐 하시는가, 화순 계시는가, 금성 계시는가, 달나라 계시는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지금 이제 이 선관위의 그런 고위직들의 자녀 특별 채용 문제가 계속 이렇게 발각이 되니까 발각이 되는 거죠. 조선일보, 저 동아일보가 사설에서 정면으로 다뤘는데요. 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자녀 무더기 채용 의혹 특혜 여부 수사해야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 간 자녀들이 선거관리위원회 경력직에 채용된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박찬진 사무총장, 송봉승 사무차장을 비롯해서 김세한 전 사무총장과 제주선거관리위원회 신우용 상임위원 등 4명의 자녀가 선관위 경력직으로 채용된 것이 이어서 세종선관위, 경남 이렇게 계속 나. 이거를 보게 되면은 대개 여러분들이 이제 뭐 검사라든지 아니면 일반 공무원들은 순환보직제를 실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정 기간 특정 지역에 머무르게 되면 그것을 이제 전환 배치를 하게 되는데, 그냥 지금 이게 상태만 딱 보더라도 선관위가 굉장히 고인 조직이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그렇게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그런 조직이구나. 그리고 아마 이 안에는 확인한 번은 없지만 계보들이 다 있을 겁니다. 예문의 사무차장은 누가 되고 다음에 사무총장은 누가 되고 상임위원은 누가 되고 그런 게 딱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일사불란한 조직처럼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여기 뭐 보시게 되면 이 박찬진 씨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한 이만희 여당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보면서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이 위원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권력을 만들어 주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아시면서 다 그러시네요. 이렇게 저는 박찬진 사무총장이 아마 가슴에, 물론 가슴에 청진기를 대더라도 알 수가 없으니까 들리는 건 없지만 마음으로 그렇게 들린다는 거죠. 아, 우리가 권력을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권력을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 최고로 높은 박찬진 사무총장께서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겠냐.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자녀 무더기 채용 의혹 특혜 여부 수사해야 된다. 동아일보 5월 24일자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첫째, 선거관리위원회 주장대로 선관위 내부 조사에 맡겨야 된다. 둘째, 국민의힘 주장대로 검찰이 수사해야 된다. 잘 모르겠다. 법을 위반한 거지 않습니까? 당연히 검찰에 수사에 나서야 되는 거. 헌법기관이고 아니면 무슨 뭐 슈퍼헌법기관인 관계없이 법을 위반하게 되면 검찰이 나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을 보니까 선관위 고위직자녀 무득이 채용 의혹 특혜 여부 수사해야 된다. 첫째, 선관위 주장대로 선관위 내부 조사에 맡겨야 된다. 1%. 국민의힘 주장대로 검찰이 수사해야 된다. 98%. 잘 모르겠다. 1%지 않습니까? 이렇게 국민들이 요구를 하더라도 전혀 이거를, 그럼 이 책임이 누가 있냐 이야기죠. 국정의 최고 이름들 통솔자가 지금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문제에 귀를 좀 기울이셔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이제 입도 아프고 하니까 언제까지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뭐 참고로 여러분들, 이게 선거관리위원회 대변인처럼 그동안 활동해왔던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 해운대가 부산광역시에, 부산광역시죠. 지역구의 역대 선거 결과입니다. 하태경 의원이 2020년 4.15 총선에는 100장당 32장을 옮겼네요. 하태경 의원이 사전투표에서 25,669표를 받았는데 32%인 8,214표를 빼앗겨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 함께로 이동됐네요. 그게 8,214표의 2배니까 16,428표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모든 선거, 대통령 선거, 부산시장 선거, 해운대 구청장 선거, 부산교육감 선거도 다 득표수 증감 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 문정부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라는 것이 선거 공정성에서는 역시 문 대통령하고 차이를 많이 둘 거다 이렇게 했지만 뭐 하나도 달라진 게 없지 않습니까? 보궐선거는 아마 부산 광역시 산하에 어떤 선거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단할 수가 없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한날 만에 치러진 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그냥 뭐 입을 다물고 살면 되는데 불행하게도 저는 이런 거를 보고 그냥 입을 다물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참 약점인 거죠. 입을 다물면 다른 사람처럼 무난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런 부정의, 이런 불법, 이런 거대한 악을 보고 그냥 어떻게 입을 다물고 살 수 있냐. 선관위 자녀 특혜 뭐 채용 이런 문제뿐만 아니고 선거를 이런 식으로 다 만들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본인들이 변명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 그런 거 아니까 본인들이 발표한 득표수를 분석해가 찾아낸 규칙이니까. 예. 표를 이동시킨 규칙을 찾아낸 거죠. 그 뭐 하태경 씨도 서울대 물리학과를 나왔지만 뭐 이런 거 다 입 다물잖아요. 똑똑하기는 똑똑한데. 이문열 선생 말씀처럼 참 이문열 선생이 아는 대한민국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나라가 급속하게 변질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제가 젊은 날 알던 그런 대한민국하고는 전혀 다른 나라가 돼버린 것. 이런 것이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세상 살면서 우리가 깨우치는 거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게 백배, 천배, 만배 비용 청구수로 날아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국민들이 자각하고 이거를 수선해야 되는데 뭐 나라 일하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국민들이 갈급하지 않으니까 이게 뭐 나라입니까? 이 나라냐고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또 이준석이 선거 결과지 않습니까? 이게 뭐 이준석은 35%네. 기가 찬 나라가 돼버린 거. 여러분 이런 참 공직선거에 대한 이런 참 안타까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공직선거마다 다 해부를 해가지고 정리정돈한 책이 이 도둑놈들 시리즈입니다. 5월 30일에는 5권 도둑놈들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이 책이 나올 텐데 여러분께서 참 많이 좀 구매 좀 해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선거 공정성을 회복해야 안 되겠습니까? 투표는 국민들이 하고 선거 결과는 뭐죠? 몇몇 사람들이 결정하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예. 맛집만 찾지 말고 영화관만 찾지 말고 예. 재미나는 것만 찾지 말고
노예가 되는데 노예가 되는 게 어떤 건지도 모를 생각도 안 하고 다들 사니까 참 안타깝기도 하고 기가 차기도 하고 그런 거죠. 모르면 약인데 그거가 다 볼 수 있으니까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